제 작품명은 파랑새입니다. 파랑새의 자유로움과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게감을 유지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슨 CBA를 응용하였습니다. 깃털번으로 스타일링하고 새파란 깃털 장식을 활용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모델의 단아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나인 매트릭스 LL 테크닉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층을 주고 자연스러운 로우번 스타일을 연출하였습니다. 가닥가닥 이너밴과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에 한 가닥 웨이브를 넣어주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꽃밭 같은 자연스러운 물결 웨이브에 크고 작은 나비 헤어핀으로 포인트를 주어 귀여우면서도 시크한 이미지를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닥가닥 내린 애교 머리를 스프레이로 고정하여 여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모델의 상큼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히피펌 스타일을 사용했습니다. 파란 리본을 사용해 스타일링에 포인트를 주어 러블리함을 더했습니다. 제 작품의 주제는 토핑입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맛있는 레시피가 생기는 것처럼 베이직을 이해하면 원하는 조합으로 저만의 커트 기법을 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서입니다. 사슨 CBA 테크닉을 활용하여 베이스를 잡았습니다. 스타일링은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은 컬을 넣고 경계 짓고 싶은 부분에는 꼬임을 주고 담백하게 연출하고 싶은 곳은 플랫하게 펴는 등 디저트 토핑처럼 다양한 스타일을 조합했습니다.